동안 미녀 배우 장가현의 꿀피부 비법 함께 배워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동안 미녀 장가현 씨의 동안 피부 비결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아, 제 비법은요,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고운 소금에 클렌징 폼을 더해서 세안을 한다입니다. 고운 소금을 클렌징 폼에 이렇게 섞어서 하게 되면 네,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는데요. 근데 매일매일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걸 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각질 제거를 효과를 보시려면 해주시면 좋아요. 실제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는 게요.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입자가 고운 미세한 소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부에 크게 자극이 되지 않으면서도 모공 청소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소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니까 피부에 탄력과 보습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소금 하면 또 항균 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좀 많으신 분들도 적정량 사용을 했을 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분도를 갖고 계신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0.5. 나왔다. 33.7. 네? 소금 세안을 한 뒤에는 어느 정도로 바뀌게 될지 일단 세안을 한번 할까요? 네, 그럼 제가 세안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보통 클렌징 폼들 다 사용하시잖아요. 폼을 콩알 정도 이게? 네,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을 묻혀서 손에서 거품을 만드세요. 아, 네. 네, 그래서 거품 세안을 하시는 거거든요. 손꼬집만 해서 여기서 이 고운 부드럽다. 소금으로 각질 제거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비벼서 소금으로 각질 제거하실 때도 너무 세게 막 비비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한 부분만 조금 이렇게 스크러빙을 해주시는데 살살살살 해주시는 게 좋아요. 턱에 피지 많으니까 턱에 좀 하시고 맞아, 코. 약간 소금의 알갱이가 다 녹을 때까지 문지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살살이 녹게끔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건으로 좀 약간 물기를 제거하고요. 바로 수분도 측정을 들어가겠습니다. 톡톡톡. 자, 바로 들어갈게요. 얼마? 얼마? 58%. 혹시 뭐 이 소금 세안할 때 뭐 주의할 점이나 뭐 따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 살살이, 무조건 살살이 하셔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절대 매일 쓰지 말라는 것. 네, 제 생각에는 그렇지. 그래요, 선생님. 맞습니까? 자, 얼른 스킨을 바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동안 피부 만드는 비법 배워봤습니다. 장가현 씨, 고맙습니다. 예! 여배우들이 하는 각질 관리, 그리고 여배우들의 예.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비법입니다. 탱탱한 네. 피부 비법! 하나, 둘, 셋! 짜라다. 이거 배추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이거 지금 배추인데. 이 배추에는요 95%의 수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네네. 비타민 C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미백 기능도 해주고요 보습 기능도 해준답니다. 네. 자 한번 보면 어떻게 만들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배추 두 장을요 깨끗이 네. 씻어주세요. 네 깨끗이 씻었어요. 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네.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밀가루까지 준비해 주시는데요. 얘를요 뜯어요. 뜯어요? 네,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네. 갈아줍니다. 너무 잘 갈려요. 이렇게 촘촘하게 다 갈았으면은 네, 2:1:2 이것만 네. 기억하시면 돼요. 네. 2:1:2 배추를 2스푼을 넣고요. 네. 배추팩? 올리브유. 올리브유. 네, 올리브 오일을 네.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네. 한 스푼을 넣고요. 그다음에 밀가루를요. 밀가루? 네. 네. 미백 기능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피부에 10분만 올리시잖아요. 네. 10분 뒤에 정말 촉촉해지고 물광 피부로 변하시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하기에 앞서 비포 애프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과연 수분도. 지금 피부의 수분도는 16입니다. 16이라고 네.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굉장히 건조하신 거죠. 아, 굉장히 네. 풍부히 수분을 좀 드릴게요. 자, 박재정 선생님. 네, 우리 팩을 올리실 때는요. 시트지 올리시면 조금 더 편하세요. 안 그러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트지 팩을 올려줍니다. 진짜 느낌이 어떠세요? 아주 시원하고요. 되게 많이 진정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만족 300%네. 자, 이거. 일단 보겠습니다. 이쁘다. 자, 바로 수분도. 자, 나왔습니다. 몇이에요? 35. 35! 우와, 35! 아까 16에서 35면 수분도가 이게 거의 두 배. 촉촉.
촉촉한 상태세요. 와. 정상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옥적 비법. 자, 하나, 둘, 셋. 짜라잔. 아기발 매끈이 팩입니다. 아기발 매끈이 팩. 다 끝까지 안 쓰는 핸드크림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흑설탕이랑 굵은 소금입니다. 이걸로 천연 우리 발 각질 젤을 만들 거예요. 발각질제? 네. 흑설탕하고 굵은 소금에는요,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각질 제거에 효과가 납니다. 네. 거기에 핸드크림은요, 우리 손에 피지선이 없어요. 그래서 건조하죠. 그때에 특화된 보습을 넣어주기 때문에 핸드크림과 이 세 개를 1대1대1로 각질 정리를 하면은요, 진짜 매끈한 발이 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1대1대1만 기억하세요. 네. 매끈한 발을 만드는 황금 비율. 흑설탕, 굵은 소금, 핸드크림을 1대1대1의 비율로 그릇에 담아 잘 섞어주면 척안단 아기발 매끈이 팩 완성. 건조하신 분한테 제가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조하신 분. 지금 이 안에서 가장 건조하신 분 있습니다. 이승진 씨, 일로 오시죠. 네, 이쪽 오세요. 처음에는 느낌이 어떠냐면 조금 따끔따끔하신 느낌이 있어요. 따끔따끔. 이렇게 뒤꿈치는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게 좀 강하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 부분이나 여기도 뚜들뚜들해요. 맞아요, 엄지,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아킬레스건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깨끗이 닦아줍니다. 나 발만 한 10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요, 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예. 발만 아기가 됐죠. 저에게 좋은 비법 알려주신 박혜정 선생님 그리고 강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먼저 클렌징 폼으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고운 소금을 아주 약간만 섞어주세요. 소금을 섞은 거품으로 턱, 코 등 집중적으로 각질 제거가 필요한 부분을 살살 문지른 후 물로 헹궈주면 끝. 동안 피부 만들기 어렵지 않죠? 얘를요, 뜯어요. 뜯어요? 네,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네. 갈아줍니다. 두 스푼을 넣고요. 네. 올리브 오일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밀가루를요. 밀가루. 10분 뒤에 정말 촉촉해지고 물광 피부로 변하시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매끈한 발을 만드는 황금 비율. 흑설탕, 굵은 소금, 핸드크림을 1대1대1의 비율로 그릇에 담아 잘 섞어주면 척안단 아기발 매끈이 팩 완성.